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적입니다. 이번 주도 문제 해결소 왔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이 약간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이제 초창기 때처럼 좀 간단한 이런 것들 없고 게임 개발자들이 해줘야 될 것 같은, 게임사에 직접 문의해야 될 것 같은 이런 문제들을 저한테 이제 들고 오셔가지고 내가 좀 어렵거든? 약간 문해소를 좀 다른 식으로 바꿔볼까도 고민 중이라서 일단은 오늘 문제 해결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이밍 노트북으로 게임을 원래 하고 있었는데 4K라고 현재 해상도가 설정을 바꾸라고 자꾸 모니터 메시지가 뜨더라고요, 이렇게. 여기도 기본 옵션이고 피직스 조절. 잠깐만요, 내장 글카 셋업이 왜 있죠? 뭐지? 노트북이 혹시 모델이 뭘까요? 삼성 오디세이 맨 처음에 나온 거라서. 이게 노트북 같은 경우는 최근 3000만대 이후부터는 어드밴스드 네. 옵티머스라고 해가지고 아예 외장 그래픽 카드로만 설정할 수 있는 거를 이제 엔비디아 글카 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는데, 지금 스펙을 봐서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반 옵티머스가 달려있는 거 같은 PC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글카가 데스크탑 같은 경우는 전력 효율이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장 글카랑 외장 글카랑 왔다 갔다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외장 글카로 네. 항시 사용을 해도 딱히 뭐 배터리가 있는 게 아니니까 문제가 없는데, 노트북 같은 경우는 외장 글카로 평시에도 작동을 하게 되면 이 배터리가 좀 광탈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내장 글카랑 자동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기술이 기본적으로 탑재가 돼 있는데 그게 좀 네. 이슈가 많아가지고 이제 최신에서는 그걸 아예 뭐 외장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나오기는 하는데, 지금 그게 없어서 자동으로 변환이 되는 것 같고, 이제 예를 들어서 유튜브 인텔 내장 글카 끄기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단일 디스플레이 성능 모드, 여기서 피직스도 옵션 바꾸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꺼지는 게 아니고 아예 바이오스에서 내장 그래픽 카드를 끌 수 있는 거는 이렇게 하는 건데,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이게 사실 블로그에 올라간 게시글들은 사실 본인들이 알아서 했다기보다는 온라인에 대충 네. 올라와 있는 정보들을 짜집어가지고 막 올리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잘못 올린 정보도 막 맞는 것처럼 막 여러 명이 다 같이 올리면 약간 맞는 정보처럼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약간 이게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도 사실 저렇게 안 끄고 쓴 지는 오래돼가지고 정확한 방법인지는 잘 몰라서. 근데 이게 라이엇 게임에만 그러거든요. 그래요? 창모드로 네. 그냥 그 전체 화면 창모드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아니 근데 창모드로 게임을 하면은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그게 이제 그 내장 글카 그것 때문에 그런 거라, 전체 화면을 네. 했을 때는 그게 자동으로 전환이 돼서 잘 나오는데, 그게 이제 전체 창모드로 하거나 창모드로 하면은 그게 제대로 된 전환이 안 돼서 내장 글카로 할당이 돼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예 내장 글카를 비활성화해버리면 이제 그런 이슈가 없거든요. 근데 깜빡인 것도 이게 네. 모니터 전체가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이게 조그만한 창 같은 게 깜빡거려가지고 계속. 네? 에? 특이하네요. 보통 거꾸로라면은 글카 쪽 문제도 의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부하도가 적은 그냥 서핑할 때 오히려 발생을 하시는 거면은 너무 어려운데? 서핑을 할 때 발생한다? 서핑할 때 혹시 그거 어떤 거 쓰시나요? 그 브라우저? 아, 크롬 씁니다. 크롬 말고 다른 엣지라든지 그런... 아, 네이버 하나 쓰고 있습니다. 웨일도 그러나요? 웨일은 못 봤던 것 같습니다. 웨일은 자주 안 쓰시나요? 네. 근데 이제 크롬을 쓰기만 하면 바로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안 그럴 땐 또 안 그러고 그럴 때만 그러는 그런 건가요? 아, 안 그럴 때도 안 그러고 이제 그럴 때는 또... 너무 비주기적이다. 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크롬이 이슈인 건지 아니면 이제 그래픽 카드 쪽이 이슈인 건지. 왜냐면 웨일 쓸 때는 이슈를 못 보셨다 하는 거면 그게 워낙 자주 사용 안 하셔서 그런 거일 수도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깜빡이기 시작을 했을 때 웨일을 써보거나 아니면 깜빡이기 시작했을 때 게임을 켜서 해보거나 해서 소프트웨어 자체 이슈인 건지 그걸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은 조건이 너무 뭐라 하나를 이렇게 특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려워. 물론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은 포맷이긴 합니다. 포맷을 한번 쫙 해보고 문제가 안 살려진다 여전히 그러면 이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보는 건데, 그 조건을 일단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뭐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끊기지 않는데, 이게 로스트 아크 로란트를 할 때 이제 컨트롤 쉬프트 ESC 누르신 다음에 자업 관리자 띄우시고 거기서 성능 탭 가셔서 CPU 일단 먼저 알려주시고요. 인텔 i3 12100F. 잠깐만요. i3요? i3면은 4코어 8스레드. 이거면은 그냥 CPU가 낮아서 그런 거 같은데요. 뭘로 프레임을 보시죠? 왼쪽 위에 그냥 뜨는 거 있잖아요. 게임 내에서 보여주는 건 아니면 스팀에서. 그거면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갱신 시간이 늦어서 프레임 드랍이 다 안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근데 이게 한 달 전부터 그랬어요, 정확히. 그래요? 원래 안 그랬어요?
원래는 진짜 너무너무 잘 됐어. 근데 특정 시기부터 그렇다. 쿨러 뭘로 달아두셨죠? 이 CPU 살 때 딸려오는 그것만 해놨어요. 그럼 기쿨인데? 순행 쿨러들이 이제 좀 이슈가 있었던 게 1년 정도 이상 쓰다가 펌프라는 게 죽어가지고 온도 커버가 안 돼서 이슈가 발생하는 애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그런 거라면 그럴 수 있는데 쿨러 문제도 아니다. 그럼 하드웨어 이슈 생길 가능성은 진짜 제로에 가깝겠네. 그럼 뭐 어딘가 꼬이신 건데 포맷을 한번 해야 되는걸. 사실 포맷이 가장 빠릅니다. 왜냐면 포맷이 요즘 하기 쉬워가지고 그냥 EPC 초기화 가서 모던 항목 제거하고 로컬 말고 여기 이제 클라우드 다운로드 설치하면 그 USB로 포맷하는 거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완전 다 날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거 한번 그냥 돌리고 포맷된 채로 그냥 아니, 윈도우 깔고 다시 윈도우도 자동 설치까지 됩니다. 저걸 하면이. 아 그럼 지금 이거 윈도우 들어가서 EPC 초기화 클릭해서 모든 항목 제거. 여기 이제 선택이 뜹니다. 클라우드 다운로드랑 로컬 다시 설치랑 이제 여기서 다음을 하면 시작을 합니다. 다음을 누르면 아, 다음을 누르고 가셨. 발로란트 들어갈 때만 마우스가 중앙으로 튄다고 혹시 몰라가지고 영상을 녹화해두긴 했거든요. 오 이거 막 해킹하는 거 아니죠? MKV가 아니고 사실 확장자 다른 거 아니죠? 실행하면 막 바이러스고 아 야동 나오고 그러는 줄 알았나 진짜. 어, 아 센터로 마우스가 회귀하려고 하네요. 근데 오디오 설정이랑 단축키 설정이 저장되고 그래픽 설정이 PC에 저장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단축키라든지 그런 쪽에 뭔가 설정이 돼 있지 않을까? 라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그럴 것 같은데 퍼센트 앱데이터 퍼센트 하면은 이렇게 이제 앱데이터 로메이닝 폴더로 들어가지는데 여기서 로메이닝이 아니고 로메이닝을 지운 다음에 여기 로컬 그리고 발로란트 그리고 세이브 컴피그 이렇게 들어오면은 설정된 저장 이게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최근 수정한 날짜 기준에 있는 게 아마 본인 그거일 거예요. 본인 계정. 네, 여기서 이제 윈도우에 들어가면 게임 유저 세팅이 있는데 여기 뭔가 세팅이 틀어진 거 아닐까요? 이쪽 옵션에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저랑 지금 옵션이 뭔가 다른 게 있으시다든지. 어, 잠깐만요. 이거 그냥 제가 복구돼서 파일을 드려도 되지 않아요? 이거 네. 그냥 본인 그 폴더에 올려버리면 될 것 같은데? 만드셨나요? 똑같습니다. 아! 도대체 뭔 문제지? 그 정도면 다른 계정으로 접속을 한번 해볼까요? 네. 그 한섭 계정이 잠겨가지고. 어? 잠깐만요. 한섭 계정이 잠겼다고요? 핵 썼네. 아 이거 핵 써서 지금 벌 주는 거네. 아, 라이엇이 이거, 이거 혹시 컴퓨터 제가 원격으로 접속해서 한번 봐도 돼요? 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카톡만 어? 꺼놓고 아니 안 들어가도 됩니다. 한섭으로 들어와도 그런 어 그래요? 그럼 계정에 저장된 그것 때문도 아닌 건데? 뱅가드 재설치, 레이저 시냅스 재설치 뭐 그런 것도 방법이긴 하죠. 아 해봤죠. 어, 이분 똑똑하시네. 그럼 이제 희망이 없어요. 근데 사실 포맷을 했으면 뭘 더 할 게 있을까? 진짜 뭘까요? 마우스 바꿔봤나요? 101 있긴 하거든요. 어? 한번 바꿔보세요. 하드웨어 포트 연결 이런 것도 의심해야 될 것 같아요. 마우스가 끌려다니는 거면 어? 어? 바꾸니까 괜찮네요. 마우스 드라이버 쪽 이슈인 것 같은데 느낌이 그 바이퍼 다른 포트에 한번 연결해 보실래요? 만일에 드라이버 꼬인 거면은 드라이버를 지우는 게 또 있거든요. 마우스 꽂는 곳을 다른 곳으로 변경하니까 괜찮은 것 같긴 하거든요. 오 일단은 그 USB 드라이버 삭제하는 게 요거거든요. 요거 사용해서 이제 드라이버를 그 싹 지우면 USB가 작동을 안 하기 때문에 마우스 쪽만 드라이버를 찾아서 지우고 그 마우스를 뺐다 꽂으면 드라이버가 재설치가 되거든요. 그러고 하면은 이제 그런 충돌 문제 애들 웬만한 거 다 해결이 돼서 일단 근데 포트 바꿨을 때 해결이 됐으면 굳이 그렇게 할 필요까지는 없긴 한데 아마 그 드라이버 꼬여서 그럴 수도 있어서 저거 한번 해보셔도 될 겁니다. 제가 학생이다 보니까는 돈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갖고 한 어느 정도 게임할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긴 한데 야 어렵다. 30 나 잠깐만 생각 좀 해봐야겠다. 일단 30으로 견적을 한번 짜볼게요. 일단 무조건 중고를 짜야 돼서 3600 중고 본체가 괜찮은 것들이 있을 거거든. 여기에 글카 싼 거 하나 달면은 3600 반본체. 반본체가 그거거든요. 그래픽카드 뺀 전체 본체. 30만원 정도로 반본체를 하려면 사실 라이젠 3600이 진짜 최고 가성비라고 생각해서 왜냐면 3600 때 산 사람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파는 것들이 좀 많거든요. 이런 거 이렇게 보시면 지금 얘도 라이젠 3600에 1060 들어간 반본체 제가 36만원이잖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오버워치 배그도 적당히 나쁘지 않게 그냥 게임 플레이 보면 배그도 프레임 잘 나오잖아요. 3500이긴 한데 얘는 얘도 한 200프레임
뭐 이렇게 나오죠. 이 전까지 내려가는 거는 너무 부품들이 노후화돼서 고장이 빨리 날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런 본체로 맞추시는 게 글카 같은 경우는 땡글 요 아저씨들한테 가면은 1060 1060 있으려나? 1060 없을 것 같은데 여기는 1660 10만원 그럼 이제 3600 반본체를 20만원 정도에 구하면 30만원 정도로도 본체를 맞출 수... 오 여기 있다. 오 뭐야. 오 이거 안 팔렸는데? 4주전 30만원 아 550이네 아 글카가 너무 아쉬운데 이거? 아 완본체 진짜 없네요. 완본체로 일단 찾으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완본체인데 아까 그 글카 진짜 구린 거 달려있어서 막 글카 빼고 얼마로 줄게요 하는 거 이런 거 중에서 잘 찾아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아이 뭔 고등학생이 알바야. 그 알바 가능하면 되는데 안 되는 데들이 많아요. 알바 가능하면 좋겠지만 부모님들이 허용 안 해주는 집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이 돈으로 하려면 이런 거 가성비 알려드려야죠.